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간호학 그러면 학생 때 어떠셨어요? 기본간호학 이론도 듣고 실습도 들으셨었죠? 하셨었죠? 그런데 자, 기본간호학 그러면 간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기본 간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기본 간호술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할 수 있는 간호 수행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본 간호가.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다 보니까 제한점들이 많았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위임하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만 익히고 지금 시험을 보려니까 어려워요. 내 거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외웠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막상 시험에 도달하면 의외로 성인 간호학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본 간호학이에요. 저 기본 간호학이 막상 시험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기본 간호학의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 간호학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성 간호학에도 공통적인 부분, 아동 간호학에도 공통적인 부분, 또 간호관리학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제들이 기본 간호학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들이 각각의 과목으로 다 들어가요. 여성의 생식기 검진에 대해서는 여성건강간호학 시험 문제로 빠지고 있고요. 아동과 관련되는 부분도 아동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간호학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시면 여러 나머지 과목에서도 도움을 굉장히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자, 학원 기본서를 보시면 우리 아동에서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기본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문제만 풀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 간호학 문제는 몇 문제예요? 30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하는 위임무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기본 간호학에서 여러 단원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투약 간호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투약 간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안위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단원별로 세 문제씩은 평균적으로 골고루 나눠져 있죠. 간호 개요를 보세요. 간호의 기본 개념, 간호 과정, 건강 사정 분도 이 부분도 평균 세 문제 정도로 나왔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이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내용은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안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투약 간호 부분에 굉장히 비율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상 사고 위험, 특히 JCI에서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JCI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JCI에서 제일 우선 모토로 내세우는 게 환자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차 문제가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간호는 여러분들이 학생 때 기본 간호 실습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 간호학을 충실히 해놓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제 면허를 따시고 임상에 가셨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랑 같이 호흡 맞출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먼저 간호의 기본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간호의 기본 개념에서, 자, 우리 간호의 기본 개념 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지죠? 인간. 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게 뭐냐? 환경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간호란 게 뭐냐? 라고 해서 네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간호학 그러면 1학년 때 간호학개론 많이 배우셨지 않아요? 거기에서 요 개념들 학자별로 외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그걸 열심히 외우면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는 별로였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네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죠. 간호의 기본 개념. 그래서 인간, 건강, 환경, 간호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인간의 정의에서 두 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일까요? 통합된 전체죠. 그 다음에 환경과 상호작용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상호 환경과 상용하고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계이론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고 행동이론의 관점, 통합론론 관점이라고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체계이론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환경과 조직은 조직을 인간으로 보면 인간은 환경과 스스로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인간과 환경이 스스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체계로 본다는 거죠. 시스템이론이에요. 그래서 개방체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행동이론의 관점은 환경변화에 인간이 가장 만족스러운 행동을 취하려고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안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통합론적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관리에서 설명이 될 건데요. 구조론적 관점, 인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론적 관점에서의 보여지는 것은 인간을 무시했고요. 인간관계론에서는 너무나 인간만 강조해서 인간 무시, 여기는 구조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그 다음에 구조와 조직과 그죠? 인간을 통합하는 통합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아까 말했던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현재로는 통합론적 관점에서 훨씬 더 보고 있고요. 개방적인 체계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대표적으로 매슬로우는 어떤 이론이죠? 우리 큰 소리로. 자, 큰 소리로 매슬로우는 어떤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자, 이 부분은요 관리와 공통 내용이에요. 관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 성인에서도 이거 나오죠, 그죠? 자, 매슬로우는 몇 가지 욕구 단계를 가지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 안전, 그다음에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 자, 존중의 욕구, 그 다음 자, 실현의 욕구. 그래서 가장 난이도하 문제는 이 다섯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다섯 가지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단계를, 계단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죠.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의 특징이 뭐예요? 밑에서 위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되지 않으면 계속 안전 안정의 욕구에 머무르게 되고 이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만 다음 욕구로 진행하는 뭐죠? 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만족 진행법. 만족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죠. 만족 진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높은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섯 단계가 기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다섯 단계가 기본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땡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고 어떤 것들이 안전 안정의 욕구고 어떤 것들이 사랑 소속의 욕구인지 어떤 것들이 자아 존중의 욕구인지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와 관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영양, 수분, 배사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는 안전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 탐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땡이요.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가 다칠까봐 불안해한다라는 거는 매슬로우 욕구의 어느 단계인가?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목발을 써서 다칠까봐 걱정하는 거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 분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발표하세요.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거죠. 사랑과 소속이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 주고받는 거, 소속감에 대한 거.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옷감의 옷을 사용하는 거. 세 번째 땡 발표하세요. 어느 병동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소아청소년과요. 자, 소아 환자들이 간호사를 봤을 때 간호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예쁜 누나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왜? 자기에게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뭐 하죠? 물론 히스토리 테이킹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체열하고 IV부터 잡아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나 앞에 아픈 주사를 찌르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 아동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유니폼과 유니폼의 그 천과, 그죠? 환자, 소아 환자의 환자복이 똑같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동물 캐릭터로. 그죠? 만들어진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죠. 그 다음에 같은 질환 환자들의 동질감. 그래서 같은 환자분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면 뭐예요?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팀을 만들어서 소속을 하고, 그러니까 소속감을 만들어서 친밀 집단을 만들어서 하면은 거기서 정보를 얻고 또 거기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서 만족감을 얻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성취감, 자긍심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죠. 그래서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도달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각각의 욕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본 간호학에서도 이 문제도 나오고요. 관리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 많이 나와요. 매슬로우 욕구에서는. 여기서 정리해 놓으면 관리에서는 쉽게 스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장 발달입니다. 자, 성장 발달 봐보세요. 어디서 봤던 내용이에요? 아동 간호학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거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 안 해요. 성장과 발달. 성장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양적 개념. 그래서 키, 체중. 아동에서는 키, 체중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들어가 있어? 치아, 골격. 이런 것들이 성장이죠? 발달은 질적인 거, 지적인 거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언어 발달. 그 다음에 이거는 평생 간다고 했었죠. 평생까지 지속한다는 게 발달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의 원리, 이것도 아동에서 했던 거죠. 계속. 근데 이 부분은 기본에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아동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다리, 중심에서 말초, 양측성 대칭적이다.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바뀌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예측 강해져 있고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속도나 비율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장 발달 단계 보세요. 태아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그러면 여기는 뭐가 더 추가가 돼 있나?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가 들어왔죠. 자, 기본은 성인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노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세 개만 추가됐고 학령기, 청소년기까지는 아동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배웠던 부분 다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신생아기에는 왜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죠? 특히 저혈당은 우리 엄마가 임신성 당뇨인 환자들이 분만했을 때 엄마로부터 받았던 당이 스탑이 되니까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영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멘트가 어떤 걸까요? 우리 다 했던 내용 아니야? 영아기에서? 자,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 제1급속 성장기. 자, 아동간호학 수업 들으셨죠? 기억 더듬어 보세요. 그 다음에 영아 출생 체중이 출생 시 몸무게 두 배인 건 언제? 두 배인 건 언제? 6개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동 시간에? 언제 두 배라고 그랬어요? 출생 시 두 배.
100일 때쯤, 3, 4개월. 그쵸? 그 다음에 3배가 되는 건 언제? 돌 때. 그래서 1년이니까 몸무게 3배.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치아, 유치는 언제부터 난다? 6개월. 그쵸? 예방접종은 생후 언제부터 시작한다? 물론 출생 시에 1주내 B형 간염 맞아야 되고 한 달 이내 BCG 맞아야 되고 여기서 말한 생후 2개월은 뭐예요? DPT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고 보시면 되겠고 애착관계 신뢰감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유아기죠. 유아기는 아까 항문조인근이 발달하면서 뭐가 훈련이 시작돼야 된다? 그렇죠. 배뇨훈련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2년. 그렇죠. 24개월 2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사용량 설명했죠. 유치가 모두 나는 게 보통 몇 년? 2.5년에서 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살 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걸어다니면서 호기심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탐색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고요. 그 다음에 학령 전기예요. 자, 사회화 시작되죠. 이때부터 어린이집 다니면서 사회화가 시작이 되고요. 학령 전기도 뭐였죠? 누구를 동일하죠? 동성 부모 동일이에요. 동일시에서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때 성에 대해서 안다 그랬었죠. 이거를 무슨 기라고 그랬었죠? 프로이드로 따지면 남근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에 대한 차이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령기는 학교에 들어가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보시면 학교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협력, 자기 통제력이 발달하게 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에 청소년기는 2차 성징에 나타나고 신체적으로 신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성징 발달,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인 정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속한 시대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 목표 설정하는 것이고 중년기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죠 배우자와 친숙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요. 중년기가 힘들죠. 자녀를 독립시켜야 되고 노부모도 봉양하는 세대가 중년기고요. 그다음에 노년기는 좀 별표해 주세요. 퇴직에 대한 것, 퇴직함으로써 경제적인 위치에 대한 적응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사망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고요. 사회적 역할 변화요. 특히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그게 다야 사실은. 그런데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뭐가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조금 비하하는 말. 퇴직하는 아빠를 비하하는 말. 그렇죠. 주부시니까 아시겠네요. 삼시기. 그렇죠. 그렇죠. 삼시기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굉장히 비하하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 변화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가 끊어져요. 자기 취미생활 없어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마누라는 어때요? 와이프들은 남편 안 바라보고 그때부터 친구 찾아 나가기 시작하죠. 공급 끌어놓고. 그죠? 남자분들이 굉장히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동년배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분들은 관계 형성을 잘 맺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50 이후 60대 가면 제가 요즘에 어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국내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젊은 층이에요. 그죠? 60대 이후의 여자 어르신들이 그죠? 막 또래들이 5, 6명이 와갖고 남편이 있는 집이 저희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그분들도 남편이 있을 건데. 근데 어때? 굉장히 소다스럽고 소란하죠? 근데 남자들끼리 온 팀이 없어요. 그죠? 그런 세대들이 이제 이 노년기의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남학생들 앉아있죠? 관계 잘 해놔야 돼요. 그죠? 나중에 노년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동년배와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5번부터 보세요.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이거 어디서 봤죠? 그렇죠. 아동간호학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똑같이 카피해왔어요. 물론 기본간호학의 내용 보면은 이것보다 더 생략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건 아동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동에 있는 자료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미 아동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그다음에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 단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에서 문제가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에서도 나오고 아동에서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과업들, 발달 단계에 따른 신뢰감, 불신감, 자유감, 수치감, 솔선감, 죄책감, 근면감, 열등감, 정체감, 주체성, 내 역학 혼돈 꼭 기억하시고 그 옆에 프로이드랑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 단계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고요. 피아제 인지 발달 연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건강입니다. 자, 건강을 뭐라고 정의했냐라는 거죠. WHO에서 정의한 거는 꼭 외우셔야 되죠.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완전한 안녕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 정의에 포함된 세 가지 특성을 아까 보시면 아까 총체적인 관점, 통합론적 관점에서 봤다 그랬었죠. 그래서 총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만족시키면 아주 최적의 건강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모델은 별표하세요. 건강 모델은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건강 모델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아홉 가지. 이거의 정의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모델은 보세요. 말 그대로 질병, 증상, 징후가 없는 아주 단순한 좁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수행 모델은 말 그대로 역할을 이행하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적응 모델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해서 환경에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라는 것이고요. 행복론적인 모델은 잠재력을 실현한 상태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거의 문제는 안 나와요, 정의는. 자, 문제는 건강질병 연속성 모델이 문제가 나오죠. 자, 이건 별표하세요.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과 질병을 하나의 연속성상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화살표를 대어놓고, 그쵸? 하나는 질병상태, 하나는 건강상태. 그래서 요 사이에 건강과 질병은 하나의 연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정의하는 게 건강질병 연속성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9페이지로 와서 첫 번째, 유동적이라는 거죠. 건강했다가, 그쵸? 오전에는 건강했다가 오후에는 조금 힘들어져서 안 좋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건강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역동적인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6번. 병인 숙주 환경 모델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요인이 뭐예요? 병인, 그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잘해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게 건강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잘 그 요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예측해서 찾아내서 하고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이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도의 안녕 모델이에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질병 건강 연소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고도의 안녕 모델, 건강 아까처럼 질병의 연속선상 이거죠. 질병이냐, 질병 상태냐, 건강 상태다.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책에? 그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요. 그러면 여기에 최적의 환경이냐, 그 다음에 최저의 environment, 환경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 개인의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게 건강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건강 신념 모델 발표하세요. 누가 말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건강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3번 발표하세요. 헬스 빌리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과 대한자들, 그러니까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요.
어떤 확신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여러분들이 담배를 폐암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담배를 안 핀다라고 하는 신념이 어때요? 결국은 흡연을 그러니까 담배를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공기 흡연하는 게 별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4번 건강 관련 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가 건강 관련 행위를 하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고. 그렇죠. 지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건강에 대한 지각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이 건강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건강의 신념과 행위의 관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위가 긍정적인 행위를 나타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하느냐, 또 그 신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느냐, 관계를 보이는 거죠.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또 그런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순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모델이 건강 신념 모델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지각, 신념,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해서 간호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신념 모델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건강, 신념, 지각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개인의 지각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게 수정 요인이죠. 조정하는 요인. 그 다음에 행위의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세요. 행동할 수 있는 행위의 기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개인의 지각,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이 개인이 느끼고 있는 지각이에요. 자, 민감성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예요. 자, 저 보세요. 저는 내 나이에 비해서 약간 비만과예요. 그죠? 비만과예요. 비만과죠. 그죠? 자, 학교 다닐 때도 젊었을 여러분 나이 때도 조금 통통한 과였긴 하는데 중년이 되니까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각된 민감성 어떤 병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죠? 자, 갱년기도 왔어요. 자,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 나이 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엄마 생각해 보세요. 관절? 탱성 관절요? 자, 그거보다는 이제 성인병으로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 당뇨도 나타날 수 있고요. 고혈압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이 아마 제 나이 때는 고지혈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고지혈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아, 그래서 빨리 건강관리하고 체중관리하고 운동해야지. 이거 안 하면 성인병에 걸리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지각된 민감성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경우 진단받는 가능성, 재발 위험성,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지각, 이게 민감성이에요. 아, 내가 이러면 빨리 체중 관리 안 하면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 갱년기 시작이구나. 바로 민감성이죠.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지각이 심각성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심각성이 높을수록 행위가 나오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혈압이 당신은 저희 남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좀 달라요. 저하고는 100%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를까? 자, 제가 수업하다 보면 가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다를까요? 말랐어요. 그래요, 말랐어요. 또 그래요, 키가 커요. 그죠? 저는 숏다리 좀 통통한 과였고, 미스 때는. 남편은 키가 180인데요. 70kg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 표현에 피골이 상접하다. 라고 결혼식장 와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당신이 운동하지 않으면 빨리 성인병이 나타나겠다. 그럼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느냐, 혈압이 얼마나에 따라서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아직은 경계선인데 약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민감하게 지각은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한 거죠. 만약에 제가 한번 혈압을 쟀어요. 어느 날 갑자기 150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150이 나오니까 어때요? 바로 운동 등록하면서 하더란 거죠. 왜? 심각하게 느낄수록 바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각된 유의성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지각된 유의성이 어디에 있죠? 오른쪽에 보면 제일 꼭대기 행위의 가능성에 지각된 유의성이요. 그러면 내가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면 혈압은 조절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 그 다음에 장애성은 특정한 건강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운동한다고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헬스장 등록해서 최대의 난점이 뭐예요? 1년 회원권 끊어놓고 한 달하고 스톱하는 난점들이 있죠. 네, 또 직장인들은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술자리 있고 회식 있고 하니까 날마다 열심히 간다고 해놓고도 한 달에 몇 번 못 가는 그런 장애들이 발생해요. 이게 지각된 장애성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의 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행위에 대한 중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기본 요소가 민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그 다음에 지각된 장애성에 따라서 행동에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강신념 모델이 그랬었고요. 건강증진 모델이요.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증진은 ANA죠. 실제적,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적응을 돕고 그 다음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증지시키는 간호중재에 관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단위는 2번이에요. 자,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도록 돕는 행위를 건강증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낮은 수준이 아니죠. 현재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게 건강증진. 그래서 건강증진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강증진은 아까 세 개의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 세 개의 영역이 뭐예요? 개인의 특성, 경험,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 행위 결과 이 세 가지로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팬더의 건강증진 모델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팬더 별표 하세요. 자, 인간이 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설명했다는 것. 자, 아까 인간은 환경과 서로 작용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건강증진이란 더 높은 건강과 안녕수준에 도달할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이거를 건강증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4번 개인이 지각한 건강의 중요성, 지각된 통제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에 어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렇죠? 이런 뭐 비만이 금방 왔을까요? 누적돼서 나타난 거겠죠. 아기 낳고 나서 체중이 회복이 안 됐다던가. 그죠? 그게 쌓여서 또 두 번째 임신이 돼서 그게 체중으로 고착화되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네가 건강 증진을 해서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전과 관련된 행위들이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 증진 행위는. 그다음에 행위별 인지와 정서요. 자, 여기서 보시면 활동에 대한 지각된 유의성에 대한 정의를 써놨는데요. 예방적인 행위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떤 이득이 올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성인병에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했다 하면 운동을 하면 최소한 체중 증가는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조금은 줄어들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지각된 유의성. 자, 장애는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열심히 운동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국시특강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제가 방학 때 국시특강 과목 네 과목에 또 공무원 시험 강의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섯 과목을 강의를 해야 돼요. 7, 8월 달에. 그러면 갑자기 루즈했던 게 타이트해지죠. 그럼 저녁에 운동하면 최소 2시간이거든요. 저 같은 왔다 갔다 한 시간까지 하면 그럼 그 2시간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2시간을 잠깐 중단, 그러니까 두 달을 헬스장을 등록을 좀 쉴까, 휴지기를 좀 가질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애성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피곤하고 시간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이요. 자, 행동과 관련된 정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라는데 내가 그래도 긍정적일수록 해낼 수 있다라고 믿으면 훨씬 더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그러면 잠깐 쉴까? 그랬다가 아니야. 건강을 위해서는 아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슈퍼우먼이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건강 증진 행위로 연결되는 것.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건강 증진 행위는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효능감을 갖고 여기 앉아 있어요? 구시시험에 난 떨어질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구시시험에 열심히 하면 합격할 것이다. 나는 이 정도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활동과 관련된 정서요. 행동을 지속하느냐 중단하느냐는 이거와 관련되는 거죠. 정서가 많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고요. 야, 너 그래가지고 운동해갖고 살 빠지겠어? 다른 것 좀 해봐.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필라테스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죠? 지방분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도 건강 증진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별 인지와 정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 증진 모델이죠. 그래서 건강 증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뭐다? 행위별 인지죠. 행위별 인지가 어떨수록 긍정적일수록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효능감이 클수록 그렇죠? 훨씬 더 건강 증진 행위를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결과에 따라서 어때요? 계속 계획을 만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의 중요성, 그 다음에 건강 증진 행위, 그 행위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 건강 증진 행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 단계, 질병 행위요. 슈만이 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미 나와요. 슈만이 정의한 질병 단계는 무엇인가? 슈만이 정의한 질병 행위는 무엇인가?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 기출이죠. 자, 몇 단계일까요? 다섯 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우리 큰 소리로. 자, 증상이에요. 자, 갑자기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요. 그쵸? 증상을 경험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일단 열이 나면? 엄마 열라. 그 다음에? 엄마가, 엄마 열라.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뭐예요? 약 찾아주죠. 예, 약 먹하는 엄마 참 냉정한 엄마예요. 약 찾아서 갖다 줘야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먹던가. 그래서 셀프 메디케이션을 해야 되는 단계. 이게 질병, 그러니까 1단계 증상 경험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아, 내가 뭔가가 정상이 아니구나. 배가 피로가 누적됐구나. 감기인가? 이런 거. 이런 게 증상 경험. 그래서 가정에서 자가 약물 치료를 처음부터 병원 가진 않죠. 뭔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찾고 열이 나면 해열제 찾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2단계가 별표, 실제 시험이에요. 환자 역할 취약이 환자 역할 수락 단계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래 감기가 있어, 아파, 심각한 증상들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나 감기 걸렸어. 아니면 남친한테 전화해. 나 아파. 막 이러고 하는 게 환자 역할 취약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2단계. 그래서 3번 보세요. 여기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건강관리체계에 접촉을 가죠. 여기서 조절이 안 돼. 그럼 병원 가는 거죠. 그다음 4번 별표예요. 정상적인 근무 및 역할 기대에서 벗어나도 용인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저희 애가 아침에 열이 좀 나서 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침에도 약을 먹었는데요. 학교에서도 계속 열이 나요. 선생님 조퇴 좀 시켜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계속 있으라 그럴까요? 전화 오죠 엄마한테. 애가 계속 아프다고 아침부터 열이 있었다면서요. 아, 그럼 애가 힘들어하니까 집에 조퇴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용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 때 많이 하셨지 않아요?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겠죠?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죠. 선생님 제가 지금 열이 많이 나서요. 오늘 수업이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던가요? 아니죠. 요즘은 무서워요. 어떻게 하죠?
진단서 끊어오라 그러죠. 그래서 제 그 점수에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프다 그러면 그래 쉬어라 이렇게 한 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말하는 환자 역할 취약이에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아파도 이제 아파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병원 가야죠. 그래서 건강관리 접촉이에요. 의료진을 찾아가는 단계가 건강관리 접촉이에요. 그래서 건강 전문인, 의료인이죠.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특성이 뭐예요? 아, 저 의사 좀 이상해. 또 딴 병원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병원 투어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 접촉 단계. 4번, 4단계는 말 그대로 전문인이 당신이 어디 아픕니다라고 하니까 의존적인 환자 역할, 진짜 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수용하게 되고 독립성 포기하고 의료인에게 의존하는 상황이요. 그쵸? 그 다음에 회복 단계는 회복 및 재활 단계죠. 환자 역할 이제 끝내고 이전의 상태로 최적의 수준까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또 연구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체 기능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는 자가간호 훈련들이 필요한 게 회복 및 재활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옆에 땡땡이라 그러나 아래 땡이 있죠. 요것들을 써놓고 어떤 단계냐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입니다. 자, 네 가지 카테고라이즈에서 환경의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환경은요 간호관리에 중복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똑같아요. 자, 환경 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온도 습도가 나와요. 관리에서도 항상 이 문제 나왔었어요. 병원에 적합한 환경 뭐냐고요? 온도 몇 도? 20에서 23도. 습도는 30에서 60%. 꼭 숫자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각 병실마다 공기 정화장치, 드레싱 백 자주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소독 자주 해 줘야 되고 배설물 즉시 폐기해야 되고 환희 교환 자주 해야 되고 침상 뭐 시트 교환 자주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환기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다음에 조명은 눈이 부시지 않아야 되고 밤에는 희미한 조명을 왜 켜놓을까요? 그렇죠.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한 조명 켜놔야 되고 야간 복도에도 조명 설치하라고요. 위험하죠. 그 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지해야 되고요. 소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간 공사는 금지하라고요. 그 다음에 침상에서 중요한 거는 사이드레일이요. 사이드레일을 항상 올려놔야 되죠. 그죠? 떨어지지 않도록. 사실 기본보다는요. 간호관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계략적인 것만 설명합니다. 자, 입원실 간호중재요. 자, 입원실 간호중재에서 저 보세요. 환자 병실이 준비되면 환자가 옴무가 거쳐서 입원 속 해갖고 안 오죠. 병실 안내하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환자가 병실에 들어갔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환자복 갈아입으세요. 자, 또 어떤 게? 제일 먼저는 담당 간호사 소개해요. 그쵸? 담당 간호사가 주고 환희 갈아입고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하고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 하죠. 그래서 담당 간호사 소개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병실 앞에다가 환자, 그 담당 간호사 이름표, 폐용 부착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것부터 하던가요, 여러분? 이것도 관리해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어떤 것부터 하던가? 병실 오리엔테이션부터 하죠. 그러면 환자 입원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가거든요. 어떤 것들을 주로 간호사들이 설명하던가요? 그 병실의 구조. 그렇죠? 자, 여기는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간호사실은 여기 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선실은 어디 있고 뭐 주방기구 쓸 수 있는 데는 어디 있고 화장실은 어디고 이거 설명하죠. 샤워실이랑. 또 뭐 설명해요? 간호사들이 꼭 설명해야 되는 거. 콜백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설명해야 되는 거. 침대. 사이드레일. 아, 사이드레일 한다. 사이드레일은 당연히 설명해야 되고요. 침대 머리 올리고 발치 올리고 요거 돌리는 거 있죠. 이거 설명해야 되고 환자들이 또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안으로 밀어넣는 거. 또 전동침대, 자동으로 되는 전동침대라면 전동침대 작동하는 방법 설명해야 되고 요즘에 사물함들이 개인 도구라고 되어 있죠. 그쵸? 비밀, 뭐라 그러지? 개인 창, 개인 비밀 창고? 뭐라 그러죠? 개인 보관함. 그쵸? 그런 거 비밀번호 하는 거 작동하는 방법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입원시 오리엔테이션에 다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가 수술을 왔다 그러면 수술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실로 오셔서 기본적인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과 전동 시에 간호중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보질 않아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전과는 여러분 과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은 병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실 이동할 때 자장 쳐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의무 기록을 업무과로 다 보내서 처치할까요? 아니죠. 의무 기록이랑 환자 썼던 기록지들은 다 그대로 옆에 병동으로 가야 되고, 사용하고 있던 약물은 약국에 반납해요? 아니죠. 환자 갈 때 같이 짐이랑 같이 약이랑 같이 옆에 병동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검사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병동에서 입원했던 검사 예약은 취소하고 옆에 병동 가서 다시 예약하세요? 아니죠. 거기에 그 여러분들 이런 기록지 보셨을 거예요. 전과 전동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일주일 입원에 있어서, 자, A병동에 일주일 입원에 있었고 지금 B병동으로 이동을 해, 전동을 하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전과 전동 기록지에 다 써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다음 주에 뭐 MRI 예약도 써, 이게 다 시간 날짜 써 있어야 돼. 요약을 해서 보내는 거죠. 전과 전동 일동지를 요약을 해서 옆에 병동으로 같이 옮겨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과 전동 시에 간호중재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1, 2, 3, 4, 5, 6, 7에서 4번이요. 대상자가 사용하다 남은 약품은 약국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낸다. 다음에 의무 기록지는요? 함께 보내야 되겠죠? 다음에 퇴원 시 간호중재 보세요. 자, 퇴원 시 간호중재에는, 자, 퇴원 5 몇 번일까요? 자, 퇴원 처방 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3번. 의사가 퇴원 처방을 내려야지만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록을 다 완료했다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원무과에서 퇴원 정산이 돼요. 마무리 안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원무과에서는 퇴원 수속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쳐보세요. 환자 퇴원할 때 설명해야 될 게 뭐예요? 자, 환자 여러분들 임상에서 환자 퇴원할 때 기록지 몇 장 뽑던가요? 환자 퇴원 안내문 몇 장 뽑아요? 안 보셨어요? 두 장 뽑아요. 그래서 한 장은 환자가 사인, 그러니까 두 장을 뽑아, 똑같은 종이를 두 장을 뽑아요. 그래서 한 두 장에 다 사인을 해요. 환자 사인 두 장 다 하고 간호사 사인 두 장 해서 한 장은 환자가 가져가고 한 장은 차트에 붙여요. 왜? 퇴원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 사인에서 한 장은 네가 갖고 그저 하나는 차트에다 붙여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퇴원 안내문에 어떤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냐고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간호사예요. 환자 퇴원인데 뭘 설명하죠? 퇴원약.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퇴원약 다 말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칼라로 출력이 돼요. 그렇죠? 출력이 돼서 작용,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 설명하고, 자, 퇴원약 설명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거는 언제 외래, 언제 오느냐. OPD 날짜,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떤 생활포로 잡아놨다. 오셔라. 그 다음에 또 퇴원할 집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수술 부위가 있다 그러면 수술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라. 병원에 와야 되는 안 좋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환자들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자, 나 언제 실밥 뽑아요? 그쵸? 나 언제 샤워 가능해요? 나 언제 통목욕 가능해요? 나 식사는 어떤 식사를 해야 돼요? 나 언제부터 운동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스토미 갖고 있는 환자들은 스토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퇴원 관리에 퇴원 교육할 때 설명해야 될 내용,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간호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간호 들어갈게요.